지난주에 제가 롱슬리브 관련 콘텐츠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던 작업이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템들과 매치하기도 좋고 지금의 봄 그리고 다가올 여름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을 바지도 한번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바지 추천입니다. 직접 입어보고 또 코디를 해보면서 가격대 그리고 포지션별로 괜찮았던 아이템들, 아마 이번 봄을 맞아 옷장에 바지를 좀 채우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아웃스탠딩 P43 팬츠입니다. 그 이 바지의 베이스라면 그 미 해병대의 작업복이었던 P43의 베이스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리지널 P43 팬츠의 그런 좀 터프함을 살리기 위해 헤링본 트위를 사용하신 것 같거든요. 러프하고 탄탄하고 아주 딥한 고밀대 원단이 보여주는 이 특유의 텍스타일이 진짜 멋집니다. 버튼까지 밀리터리 웨어의 무드를 살리기 위해 꽤나 신경 쓰신 것 같고, 역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디테일이라면 좌우에 배치된 큰 포켓, 이렇게 좀 비교적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핏이 더 잘 사는 느낌입니다. S사이즈 기준 기장은 103cm입니다 아트이펙츠 페인트 레귤러 오피 데님, 와이드 진에 대해서 좀 인스턴트함을 느끼셨을 분들이 아주 담백하고 멋있게 착용할 수 있을 데님입니다. 아트이펙츠가 그 일본의 오카야마산 데님을 정말 자주 사용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브랜드의 디렉터님이 그 오카야마산 데님이 보여주는 그 특유의 슬럭감을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고요. 아무튼 이 원단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딥한 워싱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페인팅 플레이도 들어가 있는데 다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다시 봐도 핏이 너무 이쁘네요. 와이드하지 않고 딱 레귤러 핏. S사이즈 기준 기장은 104cm입니다 제로퍼티브 데님 팬츠, 가격적으로는 가장 메리트가 있을 데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진보다는 실물로 봤을 때 기대 이상으로 정말 괜찮았던 데님이에요. 퍼티브 포켓이 있고 스트레이트 핏을 보여주는 데님인데, 스티치를 다 포화사로 마감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아주 괜찮고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좀 워싱의 감도가 조금 얕은 느낌? 그 외에는 원단도 나쁘지 않고 핏 좋고 아주 좋습니다. M사이즈 기준 기장은 105cm입니다 비긴 20이 원턱 와이드 라이크 데님. 겉보기엔 데님 같지만 뭐랄까, 슬랙스와 데님 그 두 가지의 매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TR 원단을 사용했는데 데님 특유의 딱딱함?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엄청 드레이퍼리하고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이에요. 앞면에는 아주 딥한 턱이 하나 있고요. 포켓은 웨이트 포켓으로 구현해내서 깔끔하고 손넣 키도 편하고 밑단에 절개를 주는 등 비긴 20이는 그 바지 핏을 좌우하는 이런 요소들을 곳곳에 잘 배치하고 구현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이렇게 밑단의 여분 기장이 아주 멋스럽게 쌓입니다. 단 신발 선택을 잘못하시면 바지가 많이 끌릴 수 있습니다. 1사이즈 기준 기장은 108cm 벨리의 네오시티 카고 팬츠. 아 이거 이쁩니다. 나일론 베이스의 카고 팬츠인데 편하고 힙한 무드가 굉장히 돋보이는 바지입니다. 특히 카고 포켓이 앞쪽으로 배치된 느낌이라 포켓의 입체감이 더 살아나고, 스트랩과 스트링을 통해 무릎의 통을 조절할 수 있어 실내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자유도가 상당합니다. 채도가 빠진 카키 컬러라 상의 엉키도 좋고 이렇게 좀 편하게 멋부리기 좋은 바지예요. 저는 롱슬리브랑 매치해봤는데 맨투맨부터 후드 자켓 거의 모든 스타일의 상의랑 매치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X 스몰 사이즈 기준 기장은 108cm입니다 나라미카 이지 팬츠. 제가 애프터프라이와의 그 협업 때 출장을 갔을 때 그 마지막 날에 나라미카를 갔었거든요. 뭐 베스트부터 윈드 자켓 등 진짜 좀 이쁜 옷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 바지가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강렬한 컬러에 굉장히 볼드한 스트랩을 넣어주고, 이게 헤링본 텍스타일의 스트랩인데 퀄리티가 꽤나 괜찮습니다. 원단이 코튼 베이스에 폴리 믹스인데 적당히 그 등에 같은 질감이 느껴지면서 아웃도어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포켓도 있는데 한쪽에만 넣어줘서 언밸런스한 맛도 괜찮고요. 딱 입었을 때 제품명처럼 이지 팬츠? 활용하기 아주 쉬운 바지입니다. 기본 바지 이런 컬러 플레이, 또 스트랩 베스까지 준 아주 좀 과하지 않게 까르준 느낌, 또 중간중간 절개를 줘서 바지에 퍼커링이 생겨 핏이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떨어지더라고요. 확실히 그 나나미카가 우리나라의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과하지 않는데 아주 담백하고 퀄리티 좋게 풀어낸 이런 메이킹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일본의 그 젊은 친구들은 이 나나미카를 잘 모르더라고요. 뭐 알더라도 나나미카나 이런 네이버 후드 같은 브랜드들을 그 아저씨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패션을 더 좋아하는 데케트 미드 라이즈 와이드 진. 이게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디사나 들어간 데님? 뭔가 2% 아쉬운데 가격이 괜찮으니까 일단 한번 입어볼까 생각했던 아이템이었는데, 실제로 보면 워싱이 번개를 맞은 것 마냥 강렬하게 들어갔습니다. 또 은은한 연 중청의 컬러라 여름까지 프레쉬한 맛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핏도 너무 좋고요. 아쉬운 점은 그 데키트는 항상 이런 통에 비해 허리가 살짝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살짝.
28사이즈 기준 기장은 105cm입니다. 빅 유니온 프린팅 카펜터 팬츠. 그 합리적인 가격대에 즐길 수 있는 아주 감도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겉보기에도 좀 굉장히 화려하죠. 이게 면 트일에 솔트 워싱, 그리고 브러쉬 워싱 등 정말 다양한 공정으로 빈티지한 무드를 만들어낸 바지입니다. 요즘 빅 유니온이 이런 어려운 작업들의 아이템들을 많이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상당히 괜찮은 것 보니까 생산 공장 아주 잘 잡으시고 컨트롤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밑단은 말아박은 다음 워싱을 돌리고 다시 풀어헤친 느낌인데 밑단을 한 단 접어 착용했을 때 보여지는 그 느낌이 아주 참 멋집니다. S사이즈 기준 기장은 106cm입니다. 홀리선 코리즌 벨티드 와이드 데님. 홀리선에서 이런 벨트 플레이를 한 데님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벨트가 유틸리티함을 더해서 홀리선이 보여주는 그런 무드를 조금 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유틸리티한 무드를 어색하지 않게 잘 믹스해내서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컬러는 프레쉬한 연청 베이스의 데님이고요. 이게 이제 그 원단이 조금 독특한데 트리키에서 한 데님으로 살짝 드레이퍼리한 느낌입니다. 약간 뻑뻑하고 슬럭감이 느껴지는 일본 원단과는 참 다른 느낌인데 뭐랄까 그 데님 특유의 하드함이 좀 덜어진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재밌는 건 밑단의 폭을 넓게 줘서 밑단이 투박하고 바보스럽게 떨어져서 홀리선의 무드와 더 잘 녹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S사이즈 기준 기장은 104cm입니다. 비슬로우 원턱 커브드 진 슬럭감이 느껴지는 12인치 두께감의 데님입니다. 이게 이제 디테일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한데 앞쪽에 이렇게 딥한 원턱이 하나 있고요. 커브드 패턴을 줘서 보여지는 실루엣이 입체감이 있다? 사실 이렇게 디테일이 간소화된 아이템을 멋있게 만드는 게 더 힘든 작업입니다. 어필할 수 있는 게 결국 그 원단이랑 실루엣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이 핏이 아주 멋지죠. 현재 가격도 아주 좋고 생산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청바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의 진청 데님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이 바지를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8사이즈 기준 기장은 104cm입니다. 카키스 하이커 팬츠. 이 제품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카고 팬츠로 보일 수 있지만 유틸리티함이 묻어나는 아웃도어의 특징률이 꽤나 큰 바지입니다. 옷 자체는 고밀도의 리스타 코튼을 사용했는데 이런 포켓이 이제 일반적인 밀리터리의 그런 포켓이 아니라 아웃도어적인 그런 포켓을 차용했고 덮개로 벨크로로 구현해내서 아웃도어적인 무드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또 원단의 스펀워칭을 거쳐서 원단이 더 빈티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핏은 딱 이렇게 레귤러한 정도? 그래서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캐주얼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착용을 해보시면 그 자리에서 반하실 겁니다. S사이즈 기준 기장은 102cm입니다. 마지막은 애프터 프레이와 함께 작업 중인 데님입니다. 현재 이제 작업 중인 데님은 이렇게 좀 두 가지 형태인데 한 가지는 굉장히 에센셜하지만 그 핏을 좌우하는 원단부터 디테일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데님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플레이하고 싶은 그런 요소들을 좀 과감하게 표현해낸 조금은 대담한 스타일의 그런 데님입니다. 아직은 발매 전이기도 하고 다듬을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 이렇게 완벽하게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4월 중순에 발매하는 게 목표고 완벽하게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바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생각이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해본 콘텐츠이기 때문에 꼭 구매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뭐 마음의 장바구니에 담아두셨던 그 바지들과 꼭 비교해보시고 다가올 4월 정말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이 벌릴 때마다 여기가 지금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